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을 위한 두 번째 실무 협의가 있었는데 오늘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미리 의제를 조율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답을 먼저 정하지 말고 소통해야 한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이틀 만에 다시 만난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이 40여 분간 영수회담 의제를 놓고 협의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1차 협의 때 제시한 전국민 지원금과 특검법 수용, 대통령의 사과 등 자신들이 제안한 의제들에 대해 대통령실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회동이라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대화를 이렇게 하려면 중간에 징검다리가 있으면 훨씬 더 구체적인 얘기, 폭을 좁혀서 얘기할 수가 있을 테니 그런 것들을 기대했던 것인데 거기서 그런 기대에 충족하는 검토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하지는 않았다는.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제안하는 어떤 의제도 대화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사전에 결론을 정해놓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제 가운데 상당수가 국회 입법 사안인데 여당 대표가 배석하지 않는 자리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양측은 추가 협의 일정도 잡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도부 논의를 거친 뒤 추가 실무 협의를 할지 곧바로 영수회담 일정을 확정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물리적으로 이번 주 영수회담이 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